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.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하며 또 이 테이블 드는 성도들에게도 또 이 밤에 이 아침에도 저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.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.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심리학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어린 자녀들 저들 위해 아버지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. 이 시간에도 생명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간구와 중보와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.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한 언약을 세우리니 네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. 그런 일은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.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.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.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. 너는 네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.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.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.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.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. 누가 너를 청하여 네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할까 함이라. 너는 주저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.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400여 년 전에 이미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의 주기로 약속하시고 4세기가 지나서 다시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10절에 보게 되면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는 일들이 앞으로 행해질 것이다.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찾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민족 안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그 두려운 일들 가운데 첫째로 주님께서 모든 그 족속들 아모리인과 가나인과 키린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.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.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. 이제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것이 분명히 다 100%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 완전히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. 이건 무서운 일이죠.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. 두 번째로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보통 일이 아니죠. 지금 만약에 한국에서 기독교 참 목사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불상을 다 그냥 허물어버리고 모든 우상단지를 허물어버린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. 못하고 있습니다. 못하고 있어요. 심지어는 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장로가 대통령 됐는데도 불상을 청와대 갖다 드리 청와대 세울 정도로 이런 정도였으니까 지금 한국 땅이 참 하나님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어요. 예. 세 번째로 13절에 그들의 형상을 부수라 그랬어요. 완전히 부숴버리라. 이건 죽는 일입니다. 이건 완전히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13절에 아세라를 베어내라. 아세라 목상 나무로
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. 아세라를 섬겼죠. 나무로 세운, 나무로 만든 우상이에요, 이거는. 나무. 나무 밑에서, 상수리 나무.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. 지금 이스라엘 샤론 수상이 지금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총리들은 암살을 당하거나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이 꼭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명령이죠. 컴프로마이즈 하지 말아라. 세상 사람 눈치 보는 거죠. 세상 눈치,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보다도 세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.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 수상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 꼭 암살당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던 옛날 이집트의 그 사다트 대통령도 암살.